좋은 질문이고요. 정답을 원하신 거면은 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근데 유튜브에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편성장을 시키는 방법, 썸네일 떠가지고 팍 클릭했어. 오호. 어허.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우선순위라는 게 참 어려운 건데, 내가 숙달을, 숙련을 더 필요로 하는 운동을 많이, 자주, 그리고 초반부에 구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되게 잘 되는 운동을 조금 후반부나 비중을 좀 줄여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운동, 약점이든 단점이든 그런 거를 조금 더 자주, 그리고 의외로 세게 하려고 하지 말아봐요. 강도 줄이고 자주, 그리고 강점은 강도를 세게 하고 조금. 3대 운동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한테 찾아가서 잘 배우고 싶습니다. 3대 운동 처음부터 아주 잘 배워놓고 싶습니다. 프레임 변화를 위해 증가시키고 싶습니다. 프레임 변화를 위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는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프레임 변화는 그냥 운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현상인데, 결국에는 타고난 거 안에서 바뀔 수 없고요. 근육이 커지든 뭐 어떻게 되든 내가 타고난 거에서 크게 바뀔 수 없다. 근데 영향을 주는 게 있다면 사실 자세가 되게 바르게 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프레임이라고 한다면 자세를 되게 바르게 펴는 거에 집중을 해주세요. 대부분 프레임이 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요, 자세가 많이 꾸부정하거나 굽어있거나 좋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근육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게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잖아 이거. 다 지역적으로 가볼게요. 내가 발달시키고자 하는 근육에 저항이 들어가 있는 채로 긴장되면서, 그 긴장이 지속되면서 근육의 길이 변화가 반복적으로 많이 축적될수록 발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긴장을 한다고 해서 저항이 있고 긴장이 된다고 해서 근비대가 일어나질 않죠. 예를 들면 스쿼트를 통해서 내가 하체를 발달시키고자 한다면 길이 변화가 만들어져야 돼, 길이 변화. 내가 그냥 짊어진 채로 다리에 힘 꽉 주고 있는다고 근성장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근육의 길이 변화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그 무게가 더 커야 되고, 반복을 많이 한다는 거는 긴장되는 시간을 늘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어차피 편집을 하실 거라서 제가 한 3분 정도 설명한 것 같거든요. 3분? 그러니까 이런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 절대 간단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 이거. 다 알아. 아는데 확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들. 여러분들 질문을 이제 제가 지금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이제 Q&A를 계속 지속적으로 찍고 있거든요. 근데 다들 아는 내용을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 다 아주 알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답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뭐 근육이 단시간에 막 갑자기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유튜브에 가장 빠르게 효율적으로 근성장을 시키는 방법, 썸네일 떠가지고 팍 클릭했어. 그건 뭐야? 아이씨, 나 아는 내용이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 왜 둘 중에 하나를 저울질을 해야 되냐고, 왜? 왜 둘 중에 하나를 우월하다고 얘기를 못을 박아야 되나요? 꼭? 역으로 질문을 하고 싶네요. 왜 둘 중에 뭐가 낫냐를 꼭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우선순위를 항상 프리웨이트에 두고 있습니다. 프리웨이트 중에서도 바벨 훈련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그냥 그런 개인적인 관점이 궁금하신 거면 좋은 질문이고요. 정답을 원하신 거면 네,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고중량을 다룰 때 상대적으로 저중량을 다룰 때보다 자극이 덜한데 무게를 낮춰야 할까요? 네, 낮추시고 좋은 자세가 나왔다면 이제 좋은 느낌이 났을 거예요. 타율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10개를 휘둘렀을 때 8개, 9개 이상 유효타가 나오게끔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반복 횟수가 적을수록 유효타가 더 많아질 겁니다. 반복을 더 많이 하시려고 할수록 오히려 유효타가 잘 안 나올 확률이 크죠. 시은님은 운동 시간을 언제 설정하나요? 그때그때 스케줄을 따라 다르고 비는 시간에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일부러 스케줄을 조정해서 한 2시에서 한 6시 사이, 그 중에 비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그 안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공복 운동과 저녁 운동 중 어느 때가 더 근성장에 유리할지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꼭 해야 돼요? 아, 참 아쉽네. 몰라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언제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해서 언제 하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요. 아침에 내가 더 잘할 수 있으면 아침에 하는 게 나아요. 예를 들면 정답이 없는데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게 근성장이 더 잘 되더라고 이제 연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억지로라도 내 삶의 패턴을 바꿔가지고 아침에 할 수 있으면 뭐 하면 좋지. 근데 난 때려 죽어도 아침에 운동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야. 그걸 억지로 맞춰가지고 내가 새벽에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렇게 해서 내 삶의 패턴이 깨지고 컨디션이 떨어져 버려. 그러면 아침에서 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저녁에 해야 더 나은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질문 주신 분이 언제 더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좋은 컨디션에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지 그게 달려있지. 아침에 하냐 저녁에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낮출 조절은 어떻게 하시나요? BC는 7인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낮출 조절을 한지를 않습니다.
나트륨 조절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는 편이어서 고혈압 질환에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사람들, 고혈압을 좀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 또 반대로 칼륨 섭취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트륨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겠는데 저는 둘 다 해당이 안 돼서 평상시에는 그냥 적당하게 잘 먹고요. 오히려 대회 임박해서는 좀 일정 기간에 좀 일부러 좀 나트륨을 많이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많이 제한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이럴 때는 당연히 물을 많이 마시고 내가 칼륨 섭취도 좀 높아질 테니까 나트륨 그만큼 많이 먹어야겠죠. 그 외에는 뭐 딱히 뭐 생각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무대를 준비하기까지 뭐 수분 조절하고 나트륨 조절하고 이거는 사실 요새는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필요가 없다. 네트럴 선수들한테 위험하다 오히려. 그거 이제 아시는 분들 다 압니다. 수많은 그 선수들이나 유튜버들이 나트륨 조절, 수분 조절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 이호진님?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호진님 뿐만 아니라 모든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버헤드 프레스 시에 풀가능성이 있으시는 이유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오버헤드 프레스가 됐든 어떤 게 됐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슈퍼카를 샀는데 그걸로 또 동네 슈퍼 가는 데만 사용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바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풀 가동 범위를 하지 않는다면 뭐 굳이 바벨을 들고 이 운동을 할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바벨이라는 도구는 풀 가동 범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요, 어깨 자극을 따지면 풀 가동 범위를 하지 않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셔서인데, 자극으로만 이제 운동을 하시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자극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몸이 좋은 것 같아요. 프로드 프레스 즉 프레스 할 때 위로 안 나오고 일자로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냥 들면은 일자로 들리지 않나요? 위로 모이냐? 모이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어깨 가동성에 제한이 좀 있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모일 거예요. 좋은 동작은 원래 그냥 안 모이는 동작, 그냥 그대로 팔이 올라가야죠. 팔을 위로 들어보세요. 근데 자연스럽게 들었을 때 손이 이렇게 양손이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죠. 그냥 팔 들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드셔야지. 덤벨 들고. 근데 덤벨 들고 왜 이렇게 밀어?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정말 쉽게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때는 내가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건데 거기에 덤벨이 됐든 바벨이 됐든 머신이 됐든 그 저항이 그냥 얹혀져 있을 뿐이고 나는 그 저항이 있든 없든 그냥 내 자연스러운 동작을 하는 것 뿐입니다. 중학생이 A자는 키 안 크나요? 아니요. 잘 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전혀 지장 없습니다. 대신에 영양이 부족하면 안 클 수 있어요. 충분하게 잘 먹고 부족하지 않게 잘 먹어주시면서 운동하시면 오히려 성장에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이제 피지크에서 제가 좀 더 이제 원하는 성과를 더 쟁취하려면은 하체 근육이 조금 더 등 승모근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불가능하잖아. 그냥 있어야지.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네요. 감사합니다. 햄버거 최대 몇 개 드세요?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저는 수제버거라면 사실 안 가리고 다 먹고요. 최근에 먹었던 거는 브루클린 더 버거 더 조인트. 그거 맛있었지. 그리고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버거는 제주도 가서 먹었던 판타스틱 버거라는 버거예요. 맛있었죠. 그리고 햄버거는 저는 무조건 하나만 먹습니다. 네, 저는 모든 음식을 한 가지 음식으로 뱉어질 때까지 먹는 거 되게 싫어해요.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많이 맛보는 게 좋습니다. 큰통 이유진 미용수님 각각 닮고 싶은 분들. 일단은 나이 순대로 갑시다. 은총 형님 당연히 뭐 승모근 저는 다 좋으시지만 특히 승모근이 정말 좋으셔서 저는 승모근이 꽉 차야지 더 체형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하신 프레임이 넓어지고 싶다. 뭐 이게 승모근이 좀 더 좋아지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진이. 유진이는 사실 등이 좋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뻔한 등 제외하고 오히려 유진이는 가슴이 되게 이쁜 선수입니다. 저도 가슴 좋지만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있거든요. 흉골이 무너져 있는 이 오목가슴 형태입니다. 그래서 유진이의 그 깨끗한 모양 오를 좀 담고 싶습니다. 용승이는 팔. 저도 팔 하면 또 안 빠지는데 용승이 팔은 진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셋 다 등이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고 누가 됐든 세 명의 등 아무거나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